네,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유년 시절은 다른 보통 일반 사람들은 크게 다르진 않고요. 어렸을 때는 말썽도 되게 많이 피고, 제가 초중 학교 때는 특별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예, 그냥 평범했었어요. 평범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공부를 그래도 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쯤부터 이제 부모님이 너무 노는 거 아니냐, 주위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특히 이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사님께서 반장 같은 걸 시켜주셨거든요. 그럼 제가 원래 그런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건데 반장을 시켜줘서 아 거기에 맞추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있었고요. 특별히 저는 유년 시절에 제가 독특하거나 뭔가 그런 건 없었어요. 혼은 되게 많이 났던 기억은 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여기 계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개근상을 못 받았어요. 학교를 가지 않은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학교 안 가고 그래서 혼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게임 같은 걸 좋아하긴 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한 다들 그런 걸 좋아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학교 가고 중학교는 그러진 않았지만 조금 더 성실하게 다니긴 하고, 그래도 아주 공부를 못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주변에 보면 공부 잘한 애들은 항상 부러웠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공부를 잘하지?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그것도 사실 특별히 없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이제 어느 날 집에 의사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의사는 한명 있어야 아프면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아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의과대학에 가기를 했고 사실 이게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저희 어머니 그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게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출신은 아니고 이제 지방 출신이라서 이제 아버님 수술을 할수 있게 아름아름 알아보고 이제 그랬던 건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크게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때는 제가 나름대로 그리고 공학, 물리학 이런 거는 하고 싶었어요. 어떤 게 잠깐 있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로 물리학은 하지 않고 예,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본과 1, 2학년 때 보통 예과 1, 2학년은 많이 노니까 빼고 본과 1, 2학년 때는 기초 양리학, 조직학, 병리학, 그다음에 본과 3, 4학년은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피부과 이런 걸 듣는데 이렇게 기초 과목을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임상을 이제 딱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그 임상의 내과의 교과서 같은 게 해리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과대 학생들이 다 보는 정석 같은 거예요. 수학의 정석 같은 거. 근데 해리슨 책을 딱 보면 보통 대부분 챕터의 첫 시작이 패소피지올로지, 질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제 분자 수준의 설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었어요. 뒤에는 이제 시험 보려면 그 뒤에 그 증상, 그다음에 진단, 치료법을 잘 외워야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뒤에 건 이제 시험 보니까 외우긴 해야 되는데 앞에 부분이 되게 재밌어서 이런 게좀 모르는 게 맞네? 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연구를 한다던데 외국은. 그래서 그때 이제 갔던 데가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외과 랩에 갔어요. 그 신경외과 랩은 교수가 신경외과 의사인데 연구를 해요. 통증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술도 하긴 하지만 연구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보면서 아, 연구하는 의사가 있네. 외국에는 되게 많이 있고 되게 잘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네. 그러면 제 주변에 친구들을 돌아보니 저보다 똑똑하면서 환자 잘볼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굳이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연구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본과 3학년쯤 그걸 갔다 와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연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뇌 질환에 이제 많이 꽂혀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제가 특성화 선택을 간게 2000년, 2002 월드컵 직전이었거든요. 그때에서 지금까지 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작을 해서. 그때 뇌 연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각을 하고, 그럼 뇌 질환을 치료하면 뭐가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그때 사실 카이스트 의학 대학원 있었으면 카이스트 의학 대학원 갔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게 없어서 제가 있던 학교에 양리학 교실, 특히 신경 양리학이라고 뇌 약을 뭐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로 박사 학위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6년간 뇌 신경 양리학을 했죠. 신경 양리학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의사 중에 이 카이스트는 대부분 전문 연구원을 다 하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그때 당시 의사는 전문 연구원이 불가능했을 시기인데 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전문 연구원, 의사 전문 연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군의관을 안 하고 이제 6년간 거기서 이제 신경 양리학, 뇌를 내 기전을 밝혀서 약을 개발하는 일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다는 게 뇌는 원인을 알기도 어렵고 약 개발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때 유학을 결심했을 때는 아, 뇌의 원인이라도 제대로 아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약은 고사하고 약 개발은 고사하고 원인이라도 연구를 해보는 곳으로 가겠다 생각해서 이제 지금 UC 샌디에고의 신경유전학 연구소로 유학을 갔고 이제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연구는 하고 싶긴 한데 환자를 봐야지 연구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환자 보는 거와 연구를 병행해야지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되게 순진한 생각으로 미국을 갈때 그냥 간게 아니라 미국 의사 면허증을 따가지고 갔어요. 이제 학위하면서 저희가 ECFMG라고 하는데 미국 의사고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따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포닥을 하면서 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하니 환자에 대한 연구가 미국에서 환자를 보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간 겁니다. 예, 샌디에고에.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국으로 금방 돌아왔죠. 그때 이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초 생명과학 연구는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환자 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Translational Research를 중개의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자의 질병 관계돼서 환자 자체를 혹은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 우리 선배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고시, 미국 의사 면허증을 따고 이제 미국으로 포닥을 가서 이제 저희 지도교수가 의사예요.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막연하게 이 분도 환자를 되게 많이 보면서 연구를 할줄 알았는데 보니까 웬걸 환자는 거의 안 보고요. 연구만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개를 다 하는 게 불가능.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잘하는 거는 누가 사람이 바보라서 어떤 사람은 두 개를 다뭐 하나만 해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하면 어설프게 되는 거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은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주제가 벗어났지만 우리 카이스트에서 의존을 만드는 이유도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특히 이제 연구, 공학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네. 이제 그걸 제가 깨닫고 아 그러면 하나만 하는 게 맞으니까 역시 환자 보는 거는 만 있으니까 당연히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럼 제가 의사 미국에서 의사 면허 받은 거, 의사고시 합격한 건 좋은 추억으로 남겨놓고, 연구에 이제 올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연구에 올인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연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의대 안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구 환경이 좀 열악하고,
좋은 연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막상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이제 다시 객관적으로 보니까 의대, 그러니까 의학 부분은 좀 연구가 안돼 있지만 이미 생명과학 분야는 굉장히 연구를 잘하고 있었어요. 뭐 저희 학과 이제 생명과학 대학에 생명과학과에 이미 훌륭한 교수님들 계시고, 그래서 밖에서 보니까 아 한국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지만 한국도 이미 충분히 그런 훌륭한 연구를 할 여력이 있고, 단지 그 중기의학을 집중해서 안 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으로 이제 오게 됐죠. 네, 그래서 간지한 3년 있다가 오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 때는 카이스트 무슨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저기, 방송, SBS에서 했는 카이스트 그 드라마를 통해서 카이스트라는 걸 어렸을 때 처음 알았고, 되게 괴짜 같은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거. 근데 의과대학 다닐 땐 더더욱 이제 그랬죠.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면, 의과대학이 세상에, 이제 병원이 세상의 중심처럼 생각이 돼요. 모든 게 이곳에서 일어나고, 이제 뭐 훌륭한 이제 뭐 보통 TV에서 나오는 명의 선생님들 되게 많잖아요. 큰 대학병원에. 그러면 환자들도 되게 수술을 받으려고, 진료 받으려고 되게 부부 라뽀라고 하죠. 환자 의사 관계가 되게 명의가 갑이고 이제 환자들 보호자들 을이고 다들 지방에서 막한 번이라도 보려고 오고, 그다음에 회진 돌면 이렇게 막 뒤에 펠로우들 레지던트 우르르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만 오면 이렇게 진짜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유욱준 교수님이 이제 지금 그 한림 원장님이시고 저희 의과학대학을 만들었던 교수님, 유욱준 교수님이 사실 샌디에고에 리크루터로 오셨었는데, 그때 그 지역 포닥들 고기 사주고,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거기를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고기를 얻어먹으러 가서 이런 곳이 있구나, 뭐 이런 곳이 있네, 뭐 어렴풋이 나랑 맞을 수도 있긴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은사님이 제가 포닥 때 도대체 뭘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한숨을 이렇게 쉬더니 카이스트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 인재스의 연구를 깊이 있게 잘하려면 뭐 좋은 학생과 좋은 교수님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지. 의과대학으로 오면 뭐 저희 지도 교수님은 자기가 시킬 애가 있으니까 밑에가 들어오니까 편하긴 하지만, 미래로 봤을 때는 카이스트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때 마침 지금 카이스트에 계신, 네, 카이스트에 지금 의존원 만들고 계신 김하일 교수님 이시라고, 김하일 교수님이 이제 선배기도 하시는데, 김하일 교수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카이스트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그때 카이스트로 와서 놀러 오라는 게, 저는 진짜로 놀러 오라는 건지 아는데 이제 약간 잡 인터뷰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저를 또 보시고 이렇게 너무 애가 이상하지 않다 생각이 들으셨는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잡그 오퍼를 이제 주시고 하게 돼서 이제 결국은 오게 됐죠. 좀긴 스토리입니다.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실험에 따라 다 실험하는 뭐 어떤 대상으로 실험하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실험 레귤레이션이 좀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의료 정보도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뭐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균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되게 타이트해요, 더. 예. 아무튼, 그 냄새는 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더 좋았어요. 이제 밖에서는 봤을 때는, 그냥 연구를 잘한다? 연구를 위해서 되게 서포티브 한다? 이런 거였고, 실제로 안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서포트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본그 선배 의사 과학자들 이 병원에서 하는 걸 보면, 이제 조교수로 부임을 하면
그 예를 들어 저는 양리학이니까 양리학 교실 조교수로 저희 선생님이 부임을 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그분한테 가요. 교육, 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일이 다 몰리거든요. 연구할 시간은 없고 일이 다 몰리는데 여기 카이스트는 일단 연구를 못하면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분야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연구에 뭔가 필드를 개척하는 일에 그 부임 초반에 에너지를 다 쏟으라고 되게 많이 배려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본 저희 선생님들이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뭐 이런저런 잡일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는 제가 와보니까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연구를 잘하는 게 본인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주변에 둘러보면 다 있어요. 전에 느꼈던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환경 도움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하는 거 보는 쭈꾸미고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잘해서 잘 되는구나 이걸 좀 느꼈죠. 예. 그래서 뇌지라는 정말 미스테리한 게 정말 많고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냥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거죠. 막연히 부심인 거죠, 이런 거. 아무도 안 해봤어요. 잘 모르니까. 내가 하면 그래도 좀 뭔가를 할수 있지 않을까? 되게 팬시해 보이잖아요, 너희들. 그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그때 시작을 하게 됐죠. 하면 할수록 더뭐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각각의 모든 세포들의 유전체가 똑같지 않고 모자이크처럼 퍼져 있다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잘 모르지만 아,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그럼 카이스트에 가면 이런 거나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좀 챌린징 하니까 리스키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카이스트에 와서 그걸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한 프로젝트도 하나 가져왔어요. 미국에서 했던 거 이거 뭐 지도교수랑 같이 했던 건 하지만 그랜트는 따기는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논문 한 편도 못 쓰고 제가 처음에 리스키하다고 했던 것들에서 많은 발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그 생명과학기술대 학과장님이 회의에서 총장님하고 저를 추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지도 않을 걸왜 추천을 해주시지? 안될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추천을 했으니까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고 해서 이제 뭐 서류를 달라고 해서 이제 총장님께서 보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해서 이제 보냈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게 됐어요. 경함상은 우리나라에서 주는 대표적인 상이에요. 그 생명과학 분야에서 되게 좋은 업적을 낸 상이라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뭐 예를 들면 고기용 교수님 저 지금 올해 최고 과학기술상을 받으시고 호암상도 받으시고 뭐 그런 교수님이 예전에 받았던 상이라서 이것도 이런 게 받을 수 있나 싶었는데 이제 그뭐 고기용 교수님 포함해서 다른 교수님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 카이스트 인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니까, 그걸 받을 때, 내가 얼마나 그 2012년부터 얼마나 많은 걸 받아왔고, 이곳 카이스트 인상 포함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걸 내가 돌려드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단계별로 있어요. 아주 가깝게는 예를 들면, 아까 중학교 때그 공부 안 하고 사고를 치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일깨우신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은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저 아까 저 양리학 교실에 있었던 저희 은사님 뭐 저희 여기 안영수 교수님이라고 계시고 또 김철은 교수님, 김동 교수님을 저희는 의과대학은 교실 체제여가지고 꼭한분 교수님만 지도교수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때 미국으로 포닥을 갈때 저희 선생님이 이제 저희 좀 젊으신 김철원 선생님이라고
저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10년이 채안 되는 선생님인데 저한테 그래서 네가 보기에 나도 미국 그때 이제 그 저희 은사님이 NIH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네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미국에 유학 갔다 온것 같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다 똑같은 랩 아니에요 미국은. 그랬더니 저희 은사님이 미국도 일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처럼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가 있다. 근데 기존에 일단 의과대학을 졸업한 과학자들, 그러니까 의사 과학자들이 의대에서 졸업해가지고 가면 2부 리그 또 가기 어렵다. 왜냐면 그 군의관 가느라고 이제 마치 한참 프로페셔널하게 일해야 된그 운동할 사람이 군대 끌려가면 3년간 뚝 끊기잖아요. 근데 그 끊기고 다시 유학을 하려고 하니까 1부 리그로 못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는 1부 리그를 가야 된다. 그게 막 저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님 중에 그 포닥대 스승님, 조 글리슨이라고, 저희 조셉 글리슨이라고, 미국 이제 의사신데 환자는 거의 안 보고 연구만 하시는 선생님인데, 아,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구나. 보통 이제 외국 가면 9 to 5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제가 이분 자체도 주말에 엄청 일 많이 하시고요. 나와서 제가 거기서 되게 임프레시브 했던 에피소드는, 그때 같이 포닥을 하고 있는 미국 여자 과학자, 미국인이죠. 미국 여자 과학자인데, 애가 셋인데 너무 연구를 굉장히 잘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랬는데, 마침 제가 갔을 때 셋째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100일도 안된 애를 데리고 나왔어요, 실험실로. 그럼 100일 됐나? 어떻게 피덩이 잘 어울리지? 제가 그때 밤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와서 저보고 잠깐 안고 있으래요. 자기는 세포 배양하러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 대단하다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 셋째 낳을 때는 그 임신 막달까지 연구하다가 진통 와가지고 연구하다가 이제 실험하다가 그냥 놓고 그 제왕절개하러 병원, 바로 병원이 근처에 있으니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이제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설렁설렁한 사람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그쪽은 이제 리소스도 많고 이용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할 사람도 많으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 잘 이용해야지 이제 좋은 연구를 할수 있는지 그걸 알게 좀 됐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약으로 따지면 first in class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신약이죠. 기존에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을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치료하는 약. 그걸 이제 보통 혁신신약이라고, first in class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first in class 같은 약을 만들게 하는 사이언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first in class 약을 우리나라에서 단군일에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목표를 바꾼 게 좋은 논문 쓰는 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뭐, 하지만 더 추구해야 될 게, 이런 first in class 약을 만들 수 있게 뭐 도와주거나 혹은 회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게 약간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루고 싶은 연구 목표. 그래서 저희 의과학대학원에 뭐 저를 포함해서 뭐 고균 교수님, 뭐 주영석 교수님, 뭐 저기 김하일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몇 분들이, 여러분 신춘철 교수님, 다양한 그 의사 과학자 교수님들 계시지만 그분 다 돌연변이처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이드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150명 졸업할 때한 명. 돌연변이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이유로, 독특한 이유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의존을 만들어, 이제 그런 롤모델이 카이스트의 롤모델인 거예요. 카이스트의 다양한 이미 공학이나 전자 이런 뭐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리딩을 하고 산업을 발전 일구고 뭐 공학 특히 공학적으로 이런 학풍이라고 해야 되나 가풍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들이 교육 과정 중에서 각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인더스트리에 가거나 완전히 풀타임으로 환자를 전혀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카이스트 의전원이 의학전문대학원이 해야 될게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환자를 전혀 보지 않고 거의 이제 뭐 조금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보고 리서치나 인더스트리에 올인할 인재를 시스템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보여주면 이게 퍼져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선례는 이미 의과학대학원이 그동안 했던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메이저 대학들에서 의과학대학원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기네들도 이제 하겠다고. 왜냐면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 유일하게 의사 과학자를 키워내는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의존을 만들게 되면 시스템적으로 뭐 특히 공학 쪽에 많이 접목된 그런 분들이 많이 길러져서 이제 우리나라 나중에 카이스트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왜 총장님 그 프레젠테이션에 뭐 우리나라 뭐 전체 국민 총생산에 뭐몇 프로 뭐그 인력에 몇 명을 배출을 하고 뭐 이런 거에 이 굉장히 큰 섹터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해봅니다. 카이스트에 바라는 게 있다면 이제까지 도움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잘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